안녕하세요. 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 환영.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요, 우리의 평상시 대화나 이렇게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잘하는 장기에 대해서 한의학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쟤는 간이 커. 저 사람은, 너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 아니면 또 TV 광고로 제가 또이 노래도 들었어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비로할 땐간 때문이야, 막 이런 것도 많이 듣고. 그래서 여기 이런 우리 좀 대화 속에서 자주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장기, 간에 대해서 오늘은 한의학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대경에요. 이런 말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간자, 장군지간, 모려 출언. 그래서 간은 장군의 벼슬을 하고 있고, 또 모려, 그러니까 모는 깨알 모, 그리고 계획할 때 쓰는 모자고요. 한자로. 그리고 려는 생각할 엽니다. 그래서 장군지간 모려출연이라는 말은 장군이요, 적군들을 이렇게 방어하고 대항할 때 고심하는 모습을 나타낸 말인데요. 그게 우리가 간이 인체 내에서 외부의 질환, 뭐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그런 면역 작용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정서적으로 볼 때는 영웅 호걸의 모습, 그리고 배짱 두둑함. 을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 간기, 그 간의 성질을 얘기할 때요, 이 일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일화는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요. 자, 현대의 1세대 회장 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를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전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나라에서 조선 사업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큰 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차관을 얻기로 하고 이렇게 정주영 회장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전 세계가 뭐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그 조선소 정유율이 세계에서 1%도 안 됐대요, 한국이. 그래서 당연히 거절을 했겠죠. 근데 그때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 우리나라 화폐가 좀 틀렸는데요. 500원짜리 지폐에 그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너의 영국보다 300년 먼저 거북선이라는 큰 함선을 만들었던 나라다. 지금은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그만큼 잠재력이 있고 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바로 그런 기지가 어디에서 나왔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백그라운드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 배짱 두둑함과 그 기지는 바로 강기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 영웅 호걸의 뭐 그런 기운, 그리고 대장부의 기운을 갖고 이 삶을 사시는 게참 좋잖아요. 건강한 삶이고. 그러니까 바로 오늘은 그 간기를 기르는, 생활 속에서 쉽게 간기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한의학적 생리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간에 좋은 음식, 또 간에 좋은 우리의 생활 습관, 감정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리작용으로는요, 간장혈. 자, 장은 저장한다는 뜻인데요, 간은요, 혈을 저장합니다. 그리고요, 순환 혈량을 조절해요. 그리고 간주소설. 자, 간은 소설 작용을 주관한다는 뜻인데요. 이 소설이라는요, 소는 소통을 의미하고요. 설은 흐트러지다 설이고요. 한자로 봤을 때는 흩어질 설, 그리고 배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간은 우리 마음의 정서의 변화, 그리고 소화 작용, 그리고 여성의 월경 및 배란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간죽은, 자,
간이 근을 주관합니다. 자, 근은요, 힘줄을 이야기해요. 그 힘줄은요, 운동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자, 간혈이 충분하고 간기가 이렇게 건강해야지 근을 자양할 수 있고요. 우리 몸의 움직임이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몸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개규우목. 자, 간개규우목은요, 간기가 눈으로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혈이 충분해야지 우리의 시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눈도 참 건강 뿌옇지 않고 이렇게 아주 맑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간은 또 파극지본이라고 합니다. 자, 파극지본이라는요, 파는 또 피로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간은 피로를 인내하는 장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이 건강해야지 우리 몸이 그렇게 잘 쉽게 피로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아는 상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한의학적 생리작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간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인데요. 부추 아시죠? 요즘 겨울에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미가 따뜻해서 소화작용에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또 전 개인적으로 부추를 참 좋아해서 부추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추는요, 간을 보호하고요, 또 간을 해독하는 그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부추전 보통 언제 많이 드세요? 술안주에도 많이 좀 드시지 않으신가요? 자, 우리는 술을 마시면서 또 부추나 이런 안주를 먹으면서 우리의 간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술안주로 좀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보통 오징어 땅콩에서 오징어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 자, 오징어가요, 술독을 풀어주고요, 또 간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북어, 여러분, 북어도 또 우리가 또 술안주로 또 자주 이렇게 먹고 있죠? 그리고 또 숙취도 제거하는 북어국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듯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술을 즐기면서 또 간을 보호하는 음식도 옆에 놔두면서 아주 골고루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이게 조상들의 지혜이고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 음식들을 찾아서 이렇게 간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 감정. 자,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서 우리의 간을 보호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 성냄은요, 간을 손상시켜요. 그래서 너무 극도로 화를 낸다거나 또 자주 화를 내시면 간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화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막 참으세요. 또 화를 참는 것도 좋지 않아요. 간이 우울해지잖아요. 우울증이 생겨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화가 났어요. 화가 났으면 우리는 이걸 참아서도 안 되고 또 막 크게 막 그 성질을 막 부려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평정심을 찾아서 그 분노를 이렇게 배출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제 생각은 이거는 저의 그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화는요, 참 에너지가 셉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났을 때 그냥 평정해줘야 돼, 평정 찾아야 돼, 좀 침착해야 돼.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너지가 너무 셀 때는 이거를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뭐 운동도 좋고요. 아니면 막 정말 노래를 크게 부른다거나 소리를 막 지른다거나. 근데 소리를 지를 때 절대 사람한테 사람이나 생명체한테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요, 어디 사람 없는 데 가서 소리를 팍 지른다거나 이렇게 에너지를 좀 발산한 후 좀 마음이 좀 평정해졌을 때 명상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다른 툴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화의 감정이라는 것과 건강에 대해서는 그걸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다스리는 것,
이게 간의 건강과 밀접합니다. 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쉽게 생활 속에서 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니,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또 쉬운 생활 습관이 있어요. 축시. 그러니까 새벽 1시부터 3시에는요, 간 기운이 왕성합니다. 자, 간이 왕성해요. 그때.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간장혈. 말씀드렸죠? 한의학적 생리작용으로 간은 혀를 저장한다. 그래서 그때 꼭 주무셔줘야지 간이 혀를 이렇게 충분히 다시 저장을 시켜가지고 또 피로를 풀고, 네. 그래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에는 꼭 간을 위해서, 네. 간의 건강을 위해서 주무시는 게 아주 참 좋은 습관입니다. 자, 뭐 게임한다, 뭐 공부한다고 막 새벽 1시부터 3시에 막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은요, 간을 위해서 참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극지본이라고 했어요. 간은요, 피로를 견뎌내는 그 장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간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로하는 거는 참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로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때막막 놀고, 막 일할 때 엄청 일하고, 막 몰아서 일하고, 이런 거는 가로를 하기 때문에 간에게, 그러니까 피로하게 하고 간을 약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좀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한다거나, 그 영웅호걸의 자세가 뭡니까? 대장부의 기질이 뭐예요? 막 조급하지 않고, 째째하지 않고, 조급하게 막 달리는 거는 이거는 좀 뭐 대장부의 기질이 아니잖아요. 대장부는 좀 느긋하게 좀 멀리 보면서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좀 느긋하고 여유 있는 그런 기운이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일은 이래든지 좀 차근차근 가로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해 간다면 우리 간을 위해서 참 좋은 습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간에 좋은 에센셜 오일 말씀드릴 건데요. 제라늄 에센셜 오일이에요. 자, 제라늄 에센셜 오일은 키워드가 밸런스, 균형입니다. 그래서 정서와 우리 몸의 균형을 찾아주고요. 그리고 또한 간을 해독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라늄 에센셜 오일을 잘 사용을 하신다면 간의 건강에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요, 정유예요.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이기 때문에 꼭 사용하실 때는요, 꼭 사용 방법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아주 바르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는요, 간에 대해서 한의학적 관점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한의학 관점으로 또 신장에 대해서, 우리 몸의 신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